This is designed as a reading material for TPRS class. Please download the PDF file link in the video description and practice reading it until you feel confident. Once you can read the material in a moderately fast speed, you can begin listening to this audio file for your listening practice. 용은 고통에 울부짖으면서 일어났어요. 가슴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용은 심장이 칼에 찔렸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지리는 심장을 다시 찔렀어요. 용은 아직도 죽지 않았어요. 제리가 세 번이나 심장을 찔렀는데도 용은 죽지 않았어요. 제리는 이번에 용의 눈을 찔렀어요. 용의 눈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용은 천천히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용이 죽었어요. 제리는 용의 입에서 어금니를 네 개 뺐어요. 공주는 제리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했어요. 제리는 그날 처음으로 공주를 봤어요. 제리는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했어요. 공주는 제리의 용감한 모습에 반했어요. 제리와 공주는 성이 있는 동쪽으로 걸었어요. 5시간이나 걸었는데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하루 종일 걸었어요. 하루 종일 걸었는데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이틀 만에 성에 도착했어요. 왕과 왕비는 공주가 돌아와서 너무 기뻤어요. 사흘 동안 파티를 했어요. 제리는 왕이 첫 번째 날에 결혼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왕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날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일이 지났는데도 왕은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리는 왕에게 공주를 구해 왔는데 왜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왕은 사실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제리에게 공주를 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왕은 제리한테 금화 한 상자를 구해오면 공주를 주겠다고 했어요. 제리는 왕이 약속을 안 지켜서 화가 났지만 알았다고 하고 성 밖을 나왔어요. 그리고 마을로 가서 용의 어금니를 두 개 팔았어요. 어금니 한 개에 금화를 한 상자나 받았어요. 제리는 모두 앞에서 금화를 두 상자나 받았어요. 제리는 아직도 어금니가 두 개나 남았어요. 제리는 금화 상자를 들고 성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왕은 금화를 보고 놀랐지만 여전히 공주를 주기 싫었어요. 왕은 공주가 제리를 좋아해야만 두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공주가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제리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공주는 제리한테 첫눈에 반해서 제리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왕은 더 이상 약속을 안 지킬 수 없어서 제리하고 공주를 결혼시키기로 했어요. 마침내 제리는 공주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공주는 딸을 낳았어요. 10년 뒤에 왕이 죽었어요. 제리는 그 나라의 왕이 됐어요. 공주는 왕비가 됐어요. 제리의 딸은 공주가 됐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동쪽 동굴에 사는 용이 공주, 그러니까 제리의 딸을 잡아갔어요. 제리는 자신의 딸을 데려오는 사람에게 딸과 나라를 주기로 약속했어요. 토니는 용을 찾아서 죽이고 공주를 구해오기로 결심했어요.